애플의 아이폰 SE2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IT 전문 매체 맥월드는 최근 아이폰 SE2 모델의 사양과 디자인, 출고 시기 등을 전하며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맥월드는 아이폰 SE2 출시일을 올 상반기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격은 용량에 따라 399달러와 499달러로 각각 예상했습니다. 또한 크기는 기존 아이폰 SE 모델보다 다소 큰 4.2인치이며 홈버튼과 노치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아이폰 SE2 출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최근 애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형 아이폰의 참패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기와 맞물려 올해 실적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포브스는 애플의 아이폰 SE 단종을 비판하며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는 아이폰 SE는 고객들이 아이폰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지만 제품을 단종시키면서 일반 고객들은 아이폰 생태계를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높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아이폰 특성상 아이폰 SE가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저변을 넓혀왔지만 더 많은 수익을 강조하는 팀 쿡 애플 CEO의 근시안적 시각이 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한 손에 조작할 수 있는 작은 폰 지론이 그의 사후에 단박에 무너졌다는 평입니다. 애플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대형화 트렌드에 동조한 것도 있으나 수익을 우선으로 한 회사 경영 방침이 바뀐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폰 SE2 출시는 결국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다시 부활하자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팀쿡 CEO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질수록 스티브 잡스의 유산이 더욱 조명받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